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위메이드는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어떤 종목들, 다른 종목들도 선정을 해봤는데,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팀장님? 네, 일단 오늘 뭐 거의 25% 가까이 빠지고 있는 유니드 비티 플러스라는 네, 종목을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떨어집니다. 네, 유니드 비티 플러스라는 종목은 뭐 오늘 이제 첫 거래일입니다. 유니드에서 인적 분할로 해서 분할 상장을 한 오늘 첫 거래일인데, 네. 일단은 유니드가 존속 법인이고, 유니드 DP 플러스가 신설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유니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업부를 두 개로 좀 나누면서 분리 상장을 했고, 기존에 이제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 부분을 기존의 화학 부분을 가져가고 유니드 BT 플러스는 목재 사업 부분을 가져가는데 이 목재 사업부라고 하면은 뭐 가구, 뭐 건자재, 뭐 건축 자재 같은 부분이고 보드 그런 분야가 될 수 있겠습니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주요 부분을 유니드가 가져가고. 그러니까요. 예, 이제 신설 법인에는 사실 이 보드 사업부에 대한 비중이 전체 기존의 유니드 매출액에서도 점차 줄어들고 있었고 아무래도 최근에는 뭐 건축 사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사업 좋지 않잖아요. 네, 경기 안 좋으니까. 그렇다 네. 보니까 뭐 매출액도 줄어들고 있지만 영업이익률 면에서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사실 이번에 인적 분할에 대한 공시가 있고 나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예상은 했지만 오늘 또 이제 신규로 이제 상장이 나오면서 분할 상장이 신규로 됨으로 인해서 오늘 두 종목의 사실 주가 흐름이 완전히 좀 다르게 네, 나타나고 있는데 예.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유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장 초반에 26%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다 밀리면서 7% 상승으로 그럼요. 지금 다 밀려 나왔고 그리고 유니드 DP 플러스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좀 더 거세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뭐 증권가들의 전망은 일단은 그래도 유니드 쪽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유니드 역시도 유니드가 가져가고 있는 지금 화학 쪽에서는 이제 가공 칼륨이라든지 뭐 탄산 칼륨에 대한 부분을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한 부분도 물론 뭐 지금은 그래도 매출액이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두 상장 분리를 한 으로 인해서 뭐 어디 하나가 특별히 이익을 보는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지금은 그냥 사업 부분이 좀 나뉘면서 희비가 좀 갈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유니드 같은 경우에 그럼 괜찮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있는데 유니드 같은 경우에 지금 증권가에서 말하는 앞으로 적정 주가 밴드도 사실 좀 뭐 8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 이렇게 좀 너무 네. 넓게 이제 구간을 네. 잡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할 상장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주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한동안은 이제 주가의 흐름을 좀 봐야 되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적정 가격을 찾아갈 때까지는 일정 부분은 변동성 크게 나타나면서 사실은 좀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관망할 수밖에 없다. 물론 뭐 기존 주주분들은 좀 어떻게 하실 수 없겠지만 네. 신규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은 좀 쉽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니드 BT 플러스는 오늘 뭐 오늘 첫날에 대한 이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전망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제가 장중에 봤었던 금액보다 더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비중 축소가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니드와 유니드 BT 플러스 분할 상장이 되어서 거래가 재개가 되었고 유니드 BT 플러스는 오늘 처음 거래가 나왔는데 정반대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니드 BT 플러스는 26% 넘게 하락세, 유니드는 26% 올랐다가 윗꼬리를 엄청 달면서 많이 상승 탄력을 줄였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은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 유니드 BT 플러스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레몽레인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번 주말에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가 요즘 장안의 화제이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 네. 시청률도 엄청나게 높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오늘 빠지네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아마 기존에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지금 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번 주 시청률 되게 좀 관심이 많으셨을 거예요. 6회까지 했는데 6회 시청률이 최고 경신을 했더라고요. 네, 15% 15%까지 네. 이제 올라가면서
지금 시청률 자체는 엄청 기대감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오늘 관련해서 레몽레인,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대장주가 레몽레인이었고 컨텐츠리 중앙, 이 두 종목이 사실 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아무래도 제작사 쪽이라든지 그리고 제작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위즈익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다가 오늘은 레몽레인 뭐 한 8%, 9% 가까운 하락세로 단기적으로 일단은 좀 매물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컨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합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데 좀 반대로 또 미스터블루라는 종목이 관련주인데 미스터블루는 이 웹소설을 제공을 하는 플랫폼이고 그에 대해서 이제 웹소설에 대한 부분이 10배 정도 급증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스터블루가 오늘 오히려 오늘 또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지금 흐름 자체가 너무 큰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는 이런 테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우리가 이 직전에 또 우리가 또 관심 있었던 게 우영우였었잖아요. 네네. 우영우의 제작센터 A스토리의 주가 우리가 또 안 볼 수가 없는데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한 2주 정도의 흐름을 좀 가져갔어요. 이번 7월이었고 한 2주 정도의 상승세를 가져갔다가 지금은 사실 상승 전의 가격으로 거의 다 빠져 있어요. 뭐 사실 뭐 우영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많이 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좀 이슈라는 거죠. 시장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러한 하나의 작품으로 그 주가가 꾸준하게 어떤 상승세를 이어가는 게 쉽지 않다. 네. 이제 그만큼 테마성, 단기성으로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가 뭐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징어 게임 관련주인 버킷 스튜디오 한 3주 정도 이제 흐름을 이어갔다가 지금은 뭐 거의 다 빠져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일단 지금은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관련 종목이 움직임이 일주일 정도 됐는데 뭐 이러다가 사실 뭐 다시 또 반등을 주면서 크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사실 좀 또 어려운 종목이기도 하다. 접근이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올라갈 때 따라가는 이런 전략은 그리 좋은 방법은 되지 못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만약에 뭐 기존에 뭐 상승 전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일단은 그래도 차익 실현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레몽레인 뭐 도망간다는 개념보다 이제 수익 실현을 좀 하면서 챙기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뭐 우영우의 케이스와 비교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드라마가 화제가 되고 시청률이 잘 나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정점을 찍고 그 뒤로는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쏟아지는 패턴이 나오는 게 아마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주셨던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레몽레인 마지막으로 이제 손절 어느 정도는 이제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좀 가격 잡아야 될까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35,000원 정도 선이고요. 만약에 뭐 지난주에 뭐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좀 손실권이시긴 하겠지만 일단은 뭐 오늘 저점이 한 34,000원 정도 되거든요. 뭐 만약에 33,000원 밑으로 좀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 물론 지금부터 33,000원 구간 내에서는 일단 좀 차익 실현이 일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저점은 이제 지금 뭐 저점이란 개념보다 차익 실현 가능하신 분들 가능하신 분들을 좀 하시고 뭐 좀 그렇지 않다라는 분들은 변동성을 좀 봐가면서 타이밍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은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수익권이신 분들은 지금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지난주에 좀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조금만 더 추이를 한번 지켜보자. 이번 주 내에는 어쨌든 뭔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레몽레인까지 이렇게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확인해볼까요?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이구산업입니다. 이구산업은 오늘 한 6% 가까이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철금속 관련된 업체고요. 비철금속, 뭐 그중에서 동, 이제 구리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리 가격과 글로벌 구리 가격, 뭐 금속거래, LME의 구리 선물과 좀 가격이 좀 연동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관련해서 또 뭐 풍산 같은 종목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그런 부분 체크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구리 선물 가격을 좀 추이를 확인을 해보면 올해 이제 3월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 고점이 진행됐었어요. 네. 연간으로 봤을 때 3월 이후 지금 이제 8월까지 이제 급락을 했었고 8월에서 이제 이번 10월, 11월에 살짝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제 구리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의 쓰임은 사실 산업 전방에 여러 부분이 너무 많이 쓰여요. 그렇죠. 뭐 전기차도 쓰이고 뭐 가전제품에도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구리는 뭐 어떻게 보면 산업의 쌀이라고 할 만큼 이제 구리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는데 네. 구리 지표가 있잖아요. 닥터페퍼 그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구리의 공급은 좀 사실은 지금 좀 줄어들었어요. 공급이 줄어들면 사실 좋은 부분은 있는데 그만큼 또 수요도 감소했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전방 산업 자체가 지금 좀 약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도 줄었지만 수요도 좀 약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좀 저는 좀 침체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구 산업 같은 경우에 또 최근 말씀드린 이제 구리 가격이 좀 반등하는 시점인 9월에서 11월 사이에 지금 반등이 조금 올라왔긴 했지만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속성은 아직은 이제 구리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뭐 고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빠져 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또 이제 고점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좀 쉬운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구 산업의 주봉을 좀 확인을 해보면 이구 산업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작년도 초에는 뭐 사실 뭐 경기 위축이라든지 뭐 소비 둔화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좋았다가 사실 올해부터는 사실 좀 하락세가 좀 보여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구 산업은 지금은 어떤 전반적인 에크로적인 흐름이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일단 비중 축소가 맞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지표가 되는 게 구리 가격인데 여기에 또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 이구 산업이다 보니까요. 조금 비중을 줄이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설정할까요? 뭐 지금 최근에 가격이 이제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오늘 좀 하락세가 좀 좀 5%대 이제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전저점이 뭐 2,400원 정도까지 되기는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사실 빠질 확률은 좀 없고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조정이 좀 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점에서는 살짝 좀 조정을 받기 전에 좀 일단 좀 비중 축소한 후 다시 한번 저점 확인한 후 재진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오늘은 좀 비중을 줄인 다음에 더 하락했을 때 담는 전략으로 제안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산업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와이라논 염정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